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용도를 시작하신 57돌 시대는 선군자를 맞으며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선군자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훈련 지도를 받게 된 특수작전 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남조선을 기어이 무력으로 깔고 앉아 조국 통일의 광장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실 불타는 열의가 끌어넘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육군대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선군절을 맞으며 조직된 이번 대상물 타격 경기는 비행대와 포병, 특수작전 부대들의 긴밀한 협동 밑에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 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며 일단 유사시 그 어떤 작전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의 필승불피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대상물 타격 경기는 강력한 비행대, 포병 화력 타격에 이어 수상, 수중, 공중으로 침투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을 습격 파괴하며 백령도,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단숨에 점령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강대한 선군 조선의 힘과 불변의 의지 앞에 전율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말마저 발악, 화약내 풍기는 침략 전쟁 광기를 무적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야말 전체 전투원들의 충천한 기세로 하여 훈련장은 용암마냥 끌어번졌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서에서 적 대상물 타격 경기 진행 계획을 청취하시고 공격 진지를 차지한 특수작전 부대들을 돌아보신 다음 타격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전투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출격 명령을 받아 하는 우리의 붉은 매들이 저국의 푸른 하늘에 멸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적 목표들을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이어 각종 구경의 방사포, 자행 병곡사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휘가르며 번개같이 나르는 포탄들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폈습니다. 순간 불도가니로 화한 적진을 향하여 영영한 특수작전 부대들의 섬 점령 전투가 개시됐습니다. 저공 비행하는 경수송기들에서 투하되어 적 대상물들의 날쇠마냥 가볍게 착지한 특수작전 부대 전투원들과 수중으로 은밀히 섬에 침투한 전투원들은 혼비백산한 적들이 정신 차릴 사이 없이 몰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무탄정에 오른 전투원들도 적진에 쏜살같이 육박하여 기습상륙을 진행했습니다. 사슬풀은 비수가 되어 원수들의 숨통을 단호히 끊어버린 멸적에 가고앉고 백두의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전투원들이 최후 발악하는 적들을 여러 가지 전투 행동 조법으로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콩볶듯이 울리는 총성과 장유라는 화염으로 하여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 육해병여단 본부, 연평도소방호 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 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 속에 잠기고 승리의 만세 소리가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주체전법의 요구와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대상물 타격 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 혁명강군의 싸움 준비를 위한 전투정치 훈련을 통하여 다지고 다져온 1100배의 보복 열기로 일단 요사시 제 살구멍부터 찾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재해버려는 괴뢰군 상충북 것들을 사정없이 제거해버리고야 말 부대 장병들의 굳은 결의를 보고 올렸습니다. 지휘관들은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침략전쟁 도발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단의 전투동원 준비를 갖춤으로써 적들의 예방전쟁 선제타격 기도를 우리식의 종의 전면전쟁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묵사발 만들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최후 승리의 보고를 제일 먼저 올릴 불같은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특수작전부대 장병들의 기세가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당의 훈련혁명 방침을 받들고 전투조직과 훈련지휘를 현실성 있게 진행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대상물 타격 경기에서 잘 되었다고 보는 것은 훈련에서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훈련이 다양화, 다각화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 부대 안의 장병들이 훈련의 질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넣고 병종, 전문병 훈련과 협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앞으로도 인민군대에서 군종, 병종 간 협동을 완성하는 실전 훈련들을 많이 조직 진행하여 그 어떤 형태의 작전 공간과 전투 양상에도 대비할 수 있게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감으로써 일단 공격 명령이 내리면 원수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침략의 본고지를 흔적도 없이 정멸 소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앞에 나선 기본 혁명 과업은 훈련을 잘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싸움 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훈련혁명 5대 방침을 중심고리로 틀어주이고 전쟁 환경에 접근한 실용적 실전훈련을 많이 조직하여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꾼 조국통일대전의 맹장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질 수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고요한 사상정신적 특질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하며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도달하여야 할 군건설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장병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물 타격 경기가 끝난 다음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경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는 주체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 앞에 분별을 잃고 히스테리적인 전쟁 관계를 부려대는 미제와 그 주부들을 일격에 형체도 없이 쓸어버리고 정의의 보복 작전으로 적들의 소굴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릴 인민군 장병들의 원수 경멸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